극한 직업 대한민국계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을 법을. 예, 저희 지금 너무 흥분했습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나쁜 걸 막 많이 봤고요. 중간에 잠깐 웃긴 했지만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내 화가 나 있는데요. 약간 톤다운해서 조금 짧게 하더라도 흥분을 하지 맙시다. 네. 자, 버블버블 시간인데요.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최혜병 순직 수사 외화 특검 재표결은 확정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다만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다른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해요. 근데 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서 결국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민생 법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어제까지 너무 우리가 이 버블버블 시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곡관리법 조금 비교적 간단한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양곡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3월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4월 4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입니다. 저는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그렇죠. 원래 보통 농민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네, 이 정도는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 쌀 강매법이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쌀을 강매하는 법을 할 수 없다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너무 좀 정말 이례적이에요. 이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를 매수해서 쌀값을 안정시키자 그런 법입니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이제 폐기됐던 지금은 제1양곡관리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2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라서 이 첫 번째 양곡관리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원래는 이 법에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네. 라는 일종의 권유조항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작년에 만든 양곡관리법에서는 정부가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쌀값이 너무 폭락해서 농가가 위험에 빠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에서 남는 쌀을 전량 강매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비난을 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과 정부가 잘 말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논에다가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쌀이 많이 남아 도니까 네. 쌀 농사는 너무 네. 하면 안 되니까 논을 조금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농사를 지어라. 그러니까 다른 작물도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러면, 조항이 들어가 있던 네, 지원을 거예요. 해주겠다 이런 네. 것이죠. 필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정부 네. 여당이 이런 식으로 쌀 남는다고 매입해주면 사람들이 다 쌀 농사만 지어 과잉 생산을 부추겨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 거죠. 있었던 것이죠. 네, 네. 예. 예, 한국인의 주식인 그 쌀, 이게 우리한테는 저는 진짜 제가 사실은 그 민원연에서 그 언론 모니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언론 모니터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막 이런 것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개방한다. 예, 뭐 이런 뭐 쌀 개방에서 예. 막 쌀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저도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지금은 많이 먹습니다만 그때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전 쌀에 대해서 그 소중함 이런 걸 제가 또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현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는. 쌀은 매우 중요했죠, 옛날부터. 그때는. 예. 근데 이게 식량 안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에게 그 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쌀값 방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이것을 굉장히 큰 숙제로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미 FTA 때도 그 언제도 쌀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렇죠. 것을 굉장히 많이 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부터 정부가 쌀값에 강제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남는 쌀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쌀값의 등락이 더욱 불안정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쌀값 안정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반대했던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특히 2021년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늘면서 쌀값 폭락이 예상됐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매입을 미뤘고 이 때문에 쌀값이 20%가량 떨어지면서
45년 만에 대폭락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회에서 의무조항을 넣자라는 논의가 시작됐던 그래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의 여당도 그렇게 반대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이때는 문재인 정부의 또 책임도 있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야당이었잖아요.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예. 그럴 때는 무조건 그 해주자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야 모두 큰 관심이 없어서 결국에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하자고 이 난리냐 이러면서 거부권을 네.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네. 사실은 이거 전 정부 탓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렇게 전 정부 마음에 안 들면 필요한 일을 하면 지금 하면 되는 건데 왜 또 거부했냐는 거죠. 이게 네. 더 황당한 일이 2022년 12월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기후위기와 글로벌 안보 이슈 속에서 곡물 수급을 안정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해요. 이게 공약이에요. 네.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이 쌀이에요. 쌀. 네, 우리 네. 주식이 쌀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약속을 해놓고도 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요. 현 정부가 양곡법,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왜곡 또는 은폐된 이 개정안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대통령이 남는 쌀을 이렇게 정부가 강제 매입하게 하면 어떡하냐? 돈 너무 많이 든다. 뭐 2조가 든다. 3조가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폐기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조항을 상세히 보면 원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라는 조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전량 매입하는 게 아니라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일 때 그러니까 3에서 5% 그 사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 안 해도 돼요. 일단 5%가 넘어가야 전량 매입을 한다는 그러니까 약간 유연하게 조항을 조건을 좀 풀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의무 매입을 무조건 의무 매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이 벼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쌀 과잉 생산을 정부가 부추기면 안 되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농가에서 쌀 재배 면적을 너무 많이 증가시켜놨어.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과잉 생산이었어. 이럴 경우에는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이런 단서 조항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쌀 강매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점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점을 지난해 언론과 여당이 너무 조명을 안 해줬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거부를 해버렸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작년인가요? 그 남아도는 쌀 문제는 가슴 아픈데 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거를 기억나실 겁니다. 논의해야 된다. 이게 양곡관리법 때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 조수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라고 하면서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 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진짜 질타 수준이 아니고 이제 조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여당과 네. 이런 시각을 가진 여당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네.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으니 도대체 어떤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부한 것일까? 그러니까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쌀값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주면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맞아요. 약간 거지근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가장 큰 이유가 이 양곡관리법에 있어서도 아 국고가 2, 3조나 들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컸거든요. 네. 예. 근데 그동안 안 했냐고 박근혜 정부도 했어요. 이 쌀 강제 매입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쌀값을 보호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타작물 재배도 지원하고 아까 말한 네. 타작물을 논에 심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하고 무엇보다 농가들의 안정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또 소비자와 더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개혁을 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맞아요. 지금 양곡관리법을 네. 예,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가 쌀값을 보호하는 것은 무조건 쌀농사 짓는 분들에게 돈을 주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네네. 쌀농가가 무너지면 사실 다른 농가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다른 작물은 그러면 과잉 생산 안 되겠습니까? 농가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하면 그럼 나라가 살아요? 농가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삽니까? 그러니까요. 1차 산업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쌀 농가를 보호를 해주면서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유통구조도 바꿔서 농가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지금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 유통 과정에서 사실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부모님 얘기를 듣다가 딱 떠오른 건 백남기 농민이에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실 때 그때 엄청나게 농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네.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한 그 이 농가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나요? 그러니까. 못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총선 이후에 그래서 제2 양곡관리법을 이 야당 주도로 직회부를 시켜놔서 네. 사실은 원래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아마 최혜병 특검 재표결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법안에는 제가 지금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다른 법안 상정은 아마도 상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2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직회부는 해놓은 상태인데 네. 내용이 총선 승리 이후니까 네. 더 강력해졌어요. 원래는 뭐 3에서 5% 과잉생산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는데 그게 네. 아니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무조건 매입해라. 네.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 의무를 조건을 강화시켜 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 조건은 정부가 정하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조건은 정부가 정해라. 아, 그리고 또 이게 그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부분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도 함께 직회부를 시켜놨거든요. 이건 네. 뭐냐?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라.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의무 매입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같이 가는 것이죠. 네. 이 기준 가격을 정부가 무조건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를 해놓고 네.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 매입하도록 역시 양곡관리법을 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예. 예. 자, 그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되는 게 사실 우리는 싼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 쌀값을 우리가 이 싼 쌀값으로 우리 국민이 여태까지 성장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농민들한테 생돈을 퍼줘야 돼 이런 식의 그 마인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